동화 이병민 사과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4번부터 보죠. 다음 중 의미한 게 다른 하나는 자, Are you with me? 이거는 이제 너나 얘기 듣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 Do you understand me? 나 따라하고 있니? 이해하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딴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How do you like it?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니?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는 말이죠. What's your opinion on it? 그것에 대한 네 의견은 뭐니? Any opinions? 다른 의견 있어요? What do you say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2에서 5거든 다 같은 의미라면 Are you with me? 이것은 이제 주의를 끄고 환기를 시켜주는 말이므로 1번 되겠어요. 자, 5번이에요. A에 들어가 적절한 표현인 my opinion. 자, 내 의견으로는 She like this flower because she loves yellow. 그녀가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그녀는 이 꽃을 좋아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겠지. 그래서 답은 2번. What do you think of this flower? 이 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 다음 6번에 I think she's smart. What do you think? 나는 그녀가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자, 그럼 네 의견 물어봤으면 I agree with you. 나 너한테 동의해. 응?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동의한다 이 소리죠. 그렇죠? 정말로 동의해. 전적으로 동의해. I don't think so.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1번, 2번과 다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죠. 자, I disagree. 난 동의하지 않아. I think she's smart. 이게 이제 내용이 틀렸죠. Isn't smart 가야 되겠죠.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I think math is boring. 지루하다고 생각돼요. It's not fun. 재미없어요. 그럼 얘들 둘이 같은 의견, 같은 그 견해를 갖고 있죠? 그래서 I agree with you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자, 8번 보시면 I think students should not use the cell phones in school. 학교에서 휴대폰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대, 그렇지? 그러면 I think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when a phone is ringing in class, 수업 시간에 울리게 되면 우리는 선생님에게 pay attention to,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In my opinion, 내 견해로는요, 셀폰은 유용합니다. I can use it to look up words, 단어 찾는 데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I can listen to music during the break, 휴식 시간에 음악 들을 수가 있죠. 답은 1번 되겠죠? 자,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Using cell phone in school, 학교에서 휴대폰 이용하기에 관한 주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Any ideas for our effort on the greatest movie? 최고의 영화에 관련된 우리 과제에 대해서 생각이니 견해 있니? I think we should choose the Lion King. 이거 선택해야 돼. 음악이 좋거든. Where I don't agree with you.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에 들어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음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좋은 지적이야, 케이트. 그러면 주안은 네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주안이 I agree with Kate. 나는 케이트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해리포터가 어때요라고 주안이 생각 이야기를 개진을 하죠. 그랬더니 That's a great idea, 주안. It has a great story. 스토리가 좋지. 에이미가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Alright, so we agree on Harry Potter, right? 우리 다 해리포터에 동의하는 거 맞지? 맞아요. 에이미와 케이티가 말을 하죠. 자,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agree가 되겠고요. 동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일치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their report is about greatest movie, 최고의 영화에 관련된 그 리포트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hy don't we visit the places? 자, 우리가 그 장소에 방문하는 게 어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자, 그 형태를 만들려면 to 부정사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to learn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대답할 그 가르쳐 줄 내용이 아닌데 잘못 말했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번으로 갈게요. 자, 기억에 알맞은 말인데, 야, 기억 보시겠습니다. Alright, everyone. We're going on the tree field trip next Monday. 다음 달에 우리가 그 수학여행을 갈 건데요. 그죠? 자, 어디 가고 싶어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do you want to go? 하던지 Where would you like to go? 하던지. 그래서 답은 여기 있네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니은 보시면 any opinions, 어떤 의견 있나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give me your opinions on when to go. 언제 갈지에 대해서. 자, 일단 언제 갈지가 아니고 어디예요? where to go, 어디로 갈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이므로 틀렸습니다. Let me have your opinions. 아, 저에게 당신의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 물어보는 말 맞고요. Do you have any opinions? 의견이 있어요. 맞고요. May I have your opinions? 너희들의 의견을 내가 좀 받아볼 수 있겠니? 맞고요. Could you give me any opinions? 자, 어떤 의견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겠어요? 맞아요. 다 같은 말이죠. 1번만 이상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 보시면 예, because니 because 보니 뒤에 주어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아서 답은 because가 되겠죠, 그지? 답은 because입니다. 그죠?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다 나와야 되니까 because of 뒤에는 명사가 하나 나와야 되고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문장에 나오지 않고 짧다면 because of가 맞는데 주어 동사가 다 나오면 because예요. 자, 위클의 내용과 같은 건데. Ms. Han lets students tell the places they want to go. 자, 한 선생님이 허락하십니다. 오형식 동사죠. 학생들이라는 목적어가 to the places they want to go. 그들이 가고 싶은 장소를 말하게끔이라고 하는 목적격보와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4번이 답이 되겠죠. 이게 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there is a Hanla, Mountain Hanla in 경주. 경주에 한라산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이상한 말들이에요.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A에서 C가 가리키는 거 바르게 묶어볼까요? 첫 번째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those places to learn more.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것은 경주에 있는 것들이죠. 불국사라든지 석굴암. 그 다음에 이제 most school go there for school.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들을 이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또 역시 경주가 되겠죠. 3번 보시면 it's famous for its beautiful nature. 아,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것은 뭐예요? 이건 제주가 되겠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면 그죠? 확인해 보면 C번은 무조건 제주가 나와야 되고요. C번은 제주어야 되고 3번, 5번 중에 확인해 보면 불국사는 석굴암, 그 다음에 경주, 제주 이렇게 답이 5번 되겠죠, 그죠? And, 자, A와 C, B 같은 거 보시면은 자 A는 보세요. I agree that 경주 is a good place to visit. 자, agre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절을 이끄는 대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내가 동의하는 내용 목적어가 되는데 문장이 기니까 절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문장이 기니까가 아니고 문장이니까 절로 나왔죠. 그래서 이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도 가능해지는데 어쨌건 이 목적어를 이끄는 대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타동사 뒤에 목적어를 이끄는 걸 볼까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타동사가 아니죠, 전부 다. 여기 명사고 막 이렇죠. 여기도 명사잖아요. 타동사 아니에요. 동사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명사긴 한데 여기 앞에 동사가 있죠. 얘가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이제 사형식 동사라서 목적어가 두 개였던 거지. 그래서 미는 간접 목적어, 이디 그 데디아가 직접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절을 이끄는 직접 목적어도 목적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절을 이끄는 데아슨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데디아를 이렇게 묶었을 때 그죠? 친구들이 나에게 They would like to invite me on Korean holidays. 한국의 휴일에 나를 초청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사형식 문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를 보면 Say nice to a friend that failed the test. 테스트에서 실패한 학생 친구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친구라고 하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지? 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 거예요. 관계대명사 설명을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도 역시 someone이라고 한 이 사람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지? 누군가냐면 there's behind you. 너 뒤에 있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look at the writings. 저장물을 봐라. 이 저장물을 꾸며주는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그죠? 자블론이 게시한 저작물. 자블론이 이 소년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시 이것도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관계대명사인데 요것만 목적어절을 이끄는 그냥 보통 접속사 대시였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A에서 이 중에 C이 다 나머지 내 거 다른 건데요. 자, A 보세요. A. I love to go. 자,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나와 있죠. 명사적용법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want to go 역시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있죠. 그래서 명사적용법의 목적어. 선생님 명사적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넣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N-O-U-N 명사. 그래서 넘 땡땡 목 이렇게 하면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라고 쓴 거예요. 자, 15번 보시면 여기도 타동사 뒤에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같은 애들이네요. 근데 그죠? 15번. 그다음 D번 어디 있나요? 이거죠. D번 보시면 we can vote 우리는 투표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죠.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어.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 뭐하기 위해, 결정하기 위해. 그래서 답은 D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 가리킨 곳을 각각 적어보자. 이건 쉽지 항상. 자, 기억은 뭐냐면 Only get there from plane or ship. 비행기나 아니면 배로 도착해야 되는 곳은 제주도가 되겠고요. 니은에 보면 자, we can visit beautiful beaches and speech. 그 mountains and beaches there. 우리가 아름다운 이런 곳에 갈 수 있어요. 속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산도 가고 해변도 가는 거 속초죠. 그래서 각각 답은 기억은 제주, 니은은 속초가 되겠어요. 자, ASD과 같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는데 또 부정사 문제네요. 자, I'm glad to hear many opinions from you. 네, 좋은 의견들 많이 들어서 기쁘다고 했죠. 자, 들어서 기뻐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서 예를 꾸며준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일단 뒤에 있어야 되죠. 그죠? 딱 보이니까 보이죠? 해피라고 하는 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꾸며줘서 She was so happy to meet them. 그들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2번 되겠죠? 자, 나머지를 보시면 Sometimes he goes to see a movie. 영화 보러 가는 거니까 보기 위해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타동사 뒤에 나와 있는 거니까 타동사 뒤에 무조건 목적어 달이죠. 그래서 목적어는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명사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가 되겠고 여기도 뭐냐면 내가 가기를 읽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자 그렇죠?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의 보호가 되겠어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해 주는 거지. 내가 읽기를 원하는 거지. 이 보호라고 하는 건 명사나 형용사밖에 보호가 될 수 없잖아. 근데 명사는 아니니까 형용사라는 거 알겠지? 자, finally 마침내 he grew up to be a doctor. 자, grew up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죠? 이거는 100% 부사적 용법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wake up to 부정사라든지 grow up to 부정사라든지 아니면 잠깐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하나 뭐죠? 그렇죠? live to 부정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부사적 용법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8번에 보시면 B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그랬어요. 자, B가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The places you talked about. 그러니까 당신 네가 가고 싶다고 너네들이 말했던 거 그거 내가 게시할게. 선생님이 한 말 가운데 제주도 있고 속초도 있고 동네 근처 캠핑장도 있고 3번이 답이 되겠다. 그지? 그럼 수미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 건데 자, 수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봐. 자, 수미가 속초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멀리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미는 캠핑장 가고 싶어. 그지? 그래서 낚시도 하고 요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 둘레 근처 앉아가지고 노래도 하고 아니 노래가 아니고 얘기도 하고 서로서로 알아가는 시간 가지자. 수미는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자. 수미 lives far from 속초. 그렇죠? 일단 속초로부터 멀리 살고 속초가 자기 동네였어 알고 봤더니. 그러면 근처로 간다라고 하는 그 근처로 이제 가자. 속초는 싫다 이런 말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네, 정말 수미가 속초에 산다면 대박이네요.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Which one is not true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진실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찾아보라는 거죠. 민호는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가고 싶니? 아니죠. 민호는 속초 가고 싶은 아이예요. 아, 제주도가 아니고 속초. 그죠? 답은 3번 되겠어요. 나머지도 볼까요? 민호는 수학여행 너무 많은 돈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제주도 가면 비행기도 타고 일해야 되니까. 맞아요. 수미는 수학여행지 가는 시간은 짧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동네 가자고 했으니까. 수미는 수학여행으로 동네 근처 캠핑장 가자 그랬죠? 선생님은 수학여행지를 혼자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나머지 다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허설 2를 보시면 7번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자, 쉬운 건 그때그때 넘어,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죠? 어색한 거 보시면 1번이에요. 그 수학이 어렵다라고 했고, 동의한다 했는데 얘는 쉽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는 게 아니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답은 1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의견을 물어보고 있지. What do you think of that red sweater? 그 빨간 셔츠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내 의견으로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한테 동의해. 밑도 끝도 없이 말이 안 되지. 답은 3번 되겠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수학은 재밌다고 생각했더니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이건 뭐냐면 내가 너를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동의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동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couldn't agree라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야. 더 이상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I hate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해야 돼? I like best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AB에 들어가 각각 알맞은 말이 뭐겠어요? 자, 우리 레포트에 관해서 생각 있니? Any idea?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또는 Do you have any idea? 그지? 그 다음에 하면서 We should choose the I think 해야 되겠죠. 내 생각에는 이거 선택해야 돼. 그럼 AB에 각각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죠? Do you have any opinions? I think 답은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자, A는 agree니까 뒤에 with you, with가 들어가겠고 B도 with니까 뒤에 agree니까 with가 들어가야지 Kate와 동의한다. 답은 with 3번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에 내용 갈치하지 않은 거 찾아보라 그랬는데 The report is about a greatest music이 아니죠. 이게 함정이죠. movie였습니다. 영화. 넘어갈게요. 자, why did him go there? 그가 왜 거기 가려고 했죠? 선생님 할 필요가 없는 건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가, 아니면 전체서가 뭐냐, 그랬어요. A에 들어갈 거. 자, 우리는 피드 트립 갈 때, go on a trip. 그죠? 전체서 on을 사용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아일랜드 섬 위에서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on이란 전체사, 장소의 전체사, on 사용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you can do on the island. 많은 것들을 네가 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서 답은 2번 되겠죠. 자, 넘어가서 보면, too long과 같은 거, 배우기 위해라는 거죠. 이건 배우기 위해, 뭐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 명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뭐하기 위해를 보시면, 이제 4번이죠. 나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운동 열심히 했어요. To becom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 이게 답이 4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1번은 감정의 원인이죠. 이겨서 행복한 거야.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고요. 자, 2번은 명사를 꾸며주면은 10중8구 형용사죠. 이게 읽을 어떤 책도 갖고 있지 않다. 형용사죠.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must를 사용하면은 이거는 판단의 근거, 이유 또는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이제 부사적 용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틀림없이 바보일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is river is very dangerous to swim. 수영하기에.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답은 4번 되겠어요. 자, 니은이 가리키는 것은 사실 안 봐도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면 예. 자, 니은 어디 있어요? 한장소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말도 타고 한라산도 오르고 어디겠니? 제주도를 말하는 거겠지. 그죠? 제주입니다. 21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 어떤 장소에 가야 돼. 에브리바디가 다 가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데도 가고 저런 데도 가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자, 경주는 에브리바디가 다 가잖아.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 아까 그래서 우리 딴 데 가야 돼 하면서 예를 들면 제주도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진수의 의견 되겠죠. 답은 B번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글에 따르면 어떤 것이 참이냐 그랬어요. 경주는 방문하기 훌륭한 장소예요. 맞아요. 경주는 아름다운 자연이다. 이런 말들이 틀렸다라는 거지. 그치? 매칭이 아니잖아. 제주도는 바닷물이 차가워서 그것도 아니죠. 남쪽인데.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어요. 자,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왜 do they want to learn Korean history?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상식이기도 하지만 굳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문 보시면은 지금 A에서 이중 어법상 옳은 문제를 찾으라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A를 보면 But we can only get there. 자, 이거 타고 저걸 타고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예요? by를 써야 되는 거지. from이 왜 나온 거야? 그 다음 여기 봐봐. 자, 콤마 있잖아요. because that. 이렇게 짧게 끊어. 대명사야, 뒤에 나오면.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게 대명사면은 of를 달아줘야죠.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됐지? 그 다음에 10번에 we can 동사 원형 나와야지. 왜 동명사가 왜 조동사 뒤에 나와 있는 거야? ing 빼줘야 되겠지. 다 틀린 거야. 뒷부분도 보면 여기 조동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왜 동명사가 나와 있는 거야? ing 빼줘야죠. why don't we go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답은 2번이야. I want to go fishing and cook some food for my friends. 저는 원해요. 자, 낚시 가는 거 첫 번째 부정사고 여기 2가 생략된 두 번째 부정사가 되겠죠. 낚시 가서 and 요리하는 거.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 위치에 걸린 게 아니라 요거 두 개가 같은 위치에 걸려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답은 2번, 5번이 어법상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자리가 어떤 내용이에요? 속초는 좋아들게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멀리 또 찾아가야 되는 거야? 골짜기까지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25번의 답을 선택해보자면 4번 Why do we have to go so far away? 그렇게 멀리 가야 될 이유는 또 뭐니? 그쵸? 막 알고 봤더니 강릉 살고 막 이런 건 아니겠죠? 그지? 답은 4번 되겠어요. 자, 26번이에요. 선생님에게 집중할 수가 뭐야 지금 26번? 26번은 뭐죠? A와 의미가 같도록이죠? 자, A를 한번 보자고요. 네, 학교 홈페이지에 너희들에 했던 얘기를 게시할게. I will post 그 내용이죠. 그래서 I will post the places you talked about. 이렇게 답이 들어가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B와 CB 같은 거. 사실 B는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자, to decide, 결정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라고 하는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계속 나왔던 거죠. keep working hard. 계속 어떻게 할 거야? keep ing 하면 뭐뭐를 계속 하다라는 말이니까. 응? work hard. 운동 열심히 할까? 그죠? 아니죠. work out 해야지 운동이라고 나오는 거죠. work hard. 열심히 공부할 거야. to make your dream come true. 열심히 공부할 거가 아니라 선생님 지금 굉장히 혼자 막 나가고 있네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make your dream come true 됐죠? 그래서 이게 답이 4번 되겠고 얘가 지금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고요. 또 나머지 보시면 the other is 비동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와 있어.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는 명사적 용법의 보어예요. 혹은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 그 생각에서 그 단위에서 안나 중3대에 올라가야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어야. 그럼 명사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해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알 기회라는 거지. 기회를 꾸며주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started라는 타동사 뒤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는 명사적 용법의 뭐야? 목적어지. 응? 그 다음에 embarrassed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죠. 그럼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이 되겠지. 감정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이건 100%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 게임에서 져가지고 정말 embarrassed, 당황스러웠어요. 그지? 어쨌건 답은 4번 되겠죠. 자, 수미의 의견과 가장 비슷한 사람인데 수미가 어떤 의견 냈는지 볼까요? 수미는 속초도 좋지만 너무 멀어. 나는 캠핑장 같은데 동네 근처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의견인데 자, 에이미가 보세요. I think getting along with each other, yes. 사람들이랑 getting along with라고 잘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기.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기는요. More important than visiting places. 장소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에이미가 정확히 수미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수미가 속초 여행지 반대한 이유는 너무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야. 그 다음 30번에 육교를 내고 다른 것은 수미는 걸리는 시간 때문에 속초 가기를 좋아한다. 아니죠. 걸리는 시간 때문에 속초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답은 2번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자, A와 B의 우리말과 의견이 같도록입니다. 마이클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is your opinion on the singer Michael? 어렵지 않죠? 나도 같은 생각이야. I agree with you. 자, 지나갑니다. 5번이에요. 우리말을 영적해보라 그랬어요. 우리말. 어떤 의견이 있나요? 자, any idea 이거죠?
any opinions, any opinion 이거죠. Any opinions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do you have를 붙여도 되고 빼도 되는 거지. Do you have any opinions 어떤 의견이나 해도 되고 그냥 생략하고 any opinions 대문자로 그렇죠. 이렇게 의견 있나요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의 동의 여부를 밝히는 표현인데 자, B를 보시면은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렇고 그 다음에 There are lots of attractions. 남이섬에 대해서 A가 말했고 B는 남이섬 가는 게 정말로 기다려져요. Can't wait to 부정사면은 정말 기다려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여기는 부동의가 들어가는 말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A는 I don't agree with you, B는 I agree with you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using cell phone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I think students should not use cell phone in school. think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의견으로는 cell phone은 useful해요. 내 의견으로는이란 말이 들어가면 think, opinion 각각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 한번 보시면 자, 문맥에 맞게 고쳐 쓰라 그랬는데 자, 어디로 가지 결정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to decide where to go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민호가 수학여행지로 제주 가는 거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 가려면 by plane or ship 해야 되잖아. 어? 저 배나 비행기 타고 비행기나 배 타고 가야 되잖아. 그럼 that cost too much. 뭐냐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제주는 배나 비행기로 가야 하고 그러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민호가 제주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1년 전에 우리 가족은 다른 타운으로 왔어요. 그럼 another 뒤엔 항상 단수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s를 떼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말해서 슬퍼요. 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투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역시 떠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to leave 동사 원형으로 와야 되겠죠. to leave.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있어서 행복해요. to 부정사, to be가 와야 되겠죠. 각각 이렇게 세 가지를 고쳐주시고. 하나 더 있나요?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됐네요. 자,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3번이에요. 자, I think students should not use cell phone school. 학교에서 애들이 휴대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야, A가. 자, 그런데 when a phone rings in class, 수업 시간에 울려봐봐. 그러면 we can't pay attention to the teacher. 선생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pay attention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내 의견으로는 셀폰을 이용해. 다른 의견이죠. 그래서 in my opinion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So pay attention to in my opinion 각각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5과에서 다시 만날게요.